애기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쵸? 어, 애기들을 듣는데, 어, 얘네들 되게 똑똑하네. 엄마 잘 키우면은 얘네들은 잘 되겠다라고 하는데, 엄마 성격 급해? 네. 성격이 너무 급하고, 내가 이상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휘둘려야지 내 직성이 풀려. 네. 그쵸? 맞아요. 그러고서 주변 분들 되게 힘들겠어. 아, 근데. 근데 나는 아니지. 난, 그니까.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네. 힘들다는 소리가 조금 들려오고, 신랑이. 누구를 그렇게 잡아먹어? 신랑. 신랑이 몇 살이신데? 신랑이 72년. 72년? 72년생 49? 네. GT? 네. 근데 아저씨가 또 성격이 외골수야. 유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융통성이 있고 유두리가 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선이 딱딱딱 그어져야 되고 맞고 뭐가 확신이 생기면 그게 딱 해야지만 네. 엄마 직성이 풀리는데 네. 여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차분하고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 네. 조용해 그러다 네. 보니 엄마가 아저씨만 보면 답답해 뒤져 네. 네. 맞아요 너무 답답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성화야 네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 근데 아저씨 되게 잘 삐지네 네. 왜 이렇게 삐돌이야?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어. 있고 그게 며칠 가요 한번 삐지면 자기가 본인이 조금 풀리고 에, 그리고 애기야 애기 다루듯이 하셔야지만 엄마의 말을 조금 귀 기울여주지 조금 하나 말 토시 하나 삐딱하게 하잖아? 그럼 아저씨 벌써 토라져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어. 아니면 애기들보다 자기 본인의 애기들보다 더해 맞아요 애기 새 키워 오히려 맞아요. 애기들이 더 뭐래 똑똑하고 더 차분하고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엄마 애기 새 키우느라 힘드시겠다 아 진짜 막 제일 힘들어요 그쵸 근데 왜 아저씨네 집안 식구들이 시댁이잖아 네. 엄마 시댁 가기 싫어? 네 시댁만 생각하면 네 왜 이래? 그냥 열딱지가 나 그리고 그 시댁에 식자 만들어도 열딱지가 나고 시댁의 어른분들이 나한테 무슨 조언이든 아니면 나한테 그냥 피해주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들의 입에서 뭔가의 단어가 나오는 게 싫어 그냥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고 눈빛 주는 것도 싫고 내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얻어가는 것도 싫고 네 맞아요 차라리 내 아들이면 엄마 아저씨가 남편이 내 아들이면 난 행복해. 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예, 네, 맞아.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 이런 아들 없어. 네, 어떻게, 진짜 10명 줘도 이런 아들 안 받고. 내 아들이면 차라리 행복하기로도 하지. 시댁 어른들한테 막 네. 그렇게 못해줘서 막 늘상 막. 늘 계속 해줘도 못. 해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가 부모님들한테 못하게 하는 것도 없고 더 해드리면 더 해줬지 못하는 거 없거든? 내가 느꼈을 때? 제가요? 아니 아저씨가 시댁한테 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관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네, 그냥 매달 자동이체로 생활비 넣어드리고 어. 근데 왜 아저씨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부모님한테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 내 와이프한테 맨날 미움받아 근데 그건 그런데 그 때문에 매번 싸움이에요. 매번 싸우고 말싸움도 그렇고 그쵸? 때문에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인간 싸움도 인간 싸움이지만 엄마도 신의 가물이라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직성이 세고 성향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기 아니고가 너무 정확하신 분이야. 그쵸? 근데 아저씨는 그거를 못하고 근데 또 못하는 거에 비해서 아저씨도 신의 가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맞부딪히는 거에 아저씨가 하는 게 다 미워 보이고 다 안 이꼽게 보이고 다 불만이게 보이는 거야 하다못해 시 어른분들이 차라리 나한테라도 예쁘게 뭔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하면은 안 얄미워 받아갈 건 다 받아가면서 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마음에 안 들어해 왜? 여기에 엄마가 남들은 네 할 말 네가 다 하고 사니 너는 속 시원하겠다 고민거리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근데 본인 정작 엄마는 내 가슴속에 여기에 화가 차 있단 말이야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소리만 크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언성이 높아지니까 자기 주장 얘기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이 그 기에 눌려서 자기네들이 말 못하는 것 뿐이지 엄마는 그게 아니거든? 맞아요. 밖에 나가면 제가 별나다고. 그치. 네.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화가 쌓여. 쌓여 있어 이미. 네. 내 속은 누가 알아주나? 그나마도 이 애들 보면서 엄마가 네. 위안 삼아 사시나 봐. 맞아요.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해? 여자애야? 둘 다 여자인데 한 명은 약간 여성 여자스럽고 첫째. 한 명은 조금 무더운 게 덤직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차분하게 들어와 이렇게 한, 더 야무져요. 그렇죠. 딱져요. 그 애기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래요. 애기들은 나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그나마도 둘째가 조금 삼재가 끼면서 아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잔병치레라고 해야 되나? 배앓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머리가 약간 두통 아닌 두통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만 그게 크게 뭐 병원 갈 정도의 악영향은 아니야. 그냥 그렇듯이 지나가듯이 흐를 것 같고 애기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큰 애가 올해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1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를 그냥 일반 중 집합회를 안 가고 국제수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너무 똑똑했어. 지금도 보면 똑똑한 건 머리 좋은 건 같은데 너무 요즘에는 막 친구 좋아하고 너무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지레 겁나는 거지. 네 여기 가서 근데 엄마 이 친구 어차피 성향 자체가 친구들 좋아하고 하는 건 맞지만 약간의 외골수인 성격도 있어.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지고 이런 게 있으면 그것만 파고든 성향이고 이 아이가 풀이하는 걸 좋아해. 머리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쵸? 숫자 이런 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 걱정 안 돼요. 그냥 지금 잠시 잠깐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조금 이렇게 거기에 바람에 불러서 엄마가 보기에 저러다 공부 손 놓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나는 이 아이 공부 손 안 놓을 것 같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공부가 이미 흥미가 있고 재미있어. 근데 또 글씨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글씨 어떤? 그러니까 막 국어라든가 막 이런 쪽보다는 자꾸 나는 수학 이런 게 보이는데. 이제 수학 영재긴 한데. 아 그래요? 수학 영재원에 다니고 있긴 한데 소설을 맨날 써요. 앉아서. 그러니까 내 말은 뭐 국사라든가 뭐 이런 역사 뭐 이런 거를 좋아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풀이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글 쓰는 것 또한 문장이지만 내 머릿속으로 떠올라서 글을 쓰는 거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풀이를 해서 답을 내리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있거든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저는 이제 원래는 첫째가 되게 똑똑해서 아이가 잘 되겠다 싶었는데 둘째는 그래서 방치를 해놨는데 오히려 둘째가 이번에 또 과학영재원 들어가면서 근데 애기 둘째건 첫째건 머리 똑똑하고 아이들이 뭐 하나에 빠지면 외골수인 건 맞아요. 근데 큰 아이도 외로움증을 많이 타는 것도 사실이나 본인이 이거 난 공부로다가 좀 극복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이 아이는 누구 탓을 안 해.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뭔가 못내서 자기가 못해도 내 탓인 거지 남 탓은 안 해요. 근데 둘째의 성향은 조금 성향이 더 강해. 얌전하긴 하나 강해. 훨씬 강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애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삐져도 이 아이가 더 삐져. 그리고 외로움 타도 이 아이가 더 외로워해.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큰 아이 쪽으로 지금 위주로 많이 이렇게 보셨다면 작은 아이를 올해부터 조금 중학교 올라갈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아이를 좀 보듬어 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마음을 잡을 수 있다 그래. 그리고 어쨌든 이 두 아이한테서는 크게 지금 당장 나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마음 좀 놓으실 만큼의 안정권을 이미 공부도 그렇고 아이의 성향도 그렇고 괜찮으신 것 같고 내 남편이나 조금 엄마 차라리 윽박 엄마도 막 말을 이쁘게 못하는 스타일이야. 네 못해요. 질러버려 막. 이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실수가 했어. 엄마 눈에 내 남편이 뭔가 실수가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성향상 대놓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야. 차라리 어루듯이 달르듯이 나 뭐 신랑아 왜 이거 이렇게 왜 됐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차라리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무서워해. 차라리 무서워하기라도 하지.
질러버리면 아 또 시작이야. 짜증나. 아 매번 아 짜증나. 어 맞아요. 응.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네 시간 떠들어. 나는 안 들으란다. 그리고 방문 네 탁 닫고 들어가 버려. 아,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어쩔 때는 집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 아 맞아요. 맞아요. 지 화 풀릴 때까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차라리 그냥 안아줘. 그냥 애기 하나 더 키운다.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은 저희가 혹시 이별 수는 근데 그렇죠. 이별수를 끼고 있는 게 엄마는 뭐 올해 운세가 안 좋아서 내년에 운세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아까 신가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했어? 했나? 아, 어 하셨죠? 신가물처럼 들어오니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가시로 남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여기 화병 쌓여가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튕겨져 나갈지 모르시는 분이 이분이야. 엄마는 그래도 끝까지 해볼 대로 내가 최선은 다 해보고 가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분은 내가 뭔가 아 진짜 아니 아 짜증나 그래? 그럼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탁 놔버릴 수도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더 무서워요. 그쵸? 차라리 아 이혼하자 막 이게 아니고 조용히 이혼 준비할 스타일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화병 쌓이더라도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잖아? 그럼 엄마 그때는 화가 날 거야 속으로. 근데 아저씨는 싱글병근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아저씨 10개 해줘 엄마한테. 저도 그건 아는데 엄마 그거 알면서 안 되지. 안 돼요 그게. 근데 엄마 이걸 정말. 가지고 진짜 뭐 자식분들한테 이거를 도와달라 할 거야 뭐라 할 거야. 내가 그냥 알고 있으니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휘어잡아야 돼.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보세요. 남편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면 엄마가 지금 여지껏 막 이렇게 속 답답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잠 못 자고 맨날 열받아갖고 이 화 안 풀리면 열받아갖고 막 그러는 게 차라리 오히려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차라리 바꾸고 엄마 일 안 해? 일을 안 하는데 나는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만 있을 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근데 저는 좀 일 안 해보셨지? 아니요 일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도 했었고 그러니까 애기들 키우면서는 안 해보셨잖아. 중간에 한번 체인점을 한번 하긴 했었어. 근데 둘째 너무 어릴 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한 거지. 네, 내 직업을 내가 계속 쭉 이어가진 않으셨잖아. 네, 그건 아니었고. 근데 엄마 성향상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장사를 하시면 엄마 돈은 벌어. 그리고 엄마가 또 이게 되잖아? 이게 되기 때문에 엄마 말빨로 사람 이렇게 휘어잡는 거 엄마 장난 아니에요. 나보다 날걸?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이제 정면에 보고 입 발린 소리 이런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못하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 내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그냥 제 분위기를 재밌게 만드는 거는 하겠는데 정말 이게 아닌데 막 가식으로 못한다는 거지? 아니 그게 엄마 뭐 물 쪽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엄마가 이게 뭐 가식으로 뭐 사람들 손 이게 아니라 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엄마 성격대로 호탕하게 뭐 그런 가게 있잖아. 엄마 뭐 시골에 허름하게 돼서 손님들이 엄청 많아. 근데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야. 욕 먹으면서 밥 먹어. 줄 서서 먹어. 그렇듯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엄마가 장사를 하다 보면 엄마 손님 끌어 돼. 그리고 엄마 집에만 있을 성향이 못 돼. 밖으로 근데 쓸데없이 도는 거라기보다는 엄마가 차라리 내 장사를 하면서 내 일을 하면 금전도 들어오고 엄마의 사주도 풀어가는 거야. 언제쯤 하면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나는 기운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올해 내년에 내 후년까지 그 상관으로 엄마가 조금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아이들이 혹시 방치되지는 아니 엄마 네. 엄마 14살 12살이면 벌써 잘 컸고요. 엄마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나이고 우리 10살짜리 우리 아들도 혼자 집에서 잘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내 손에서 다 뭔가에 걸쳐가서 해줘야지만 엄마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혼자 정정근거한 거야. 내가 얘네들을 안 챙겨주면 얘네 밥 못 먹지 않을까. 아니 먹어. 내 남편을 내가 이렇게 안 데리고 살면 얘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 잘 살아. 엄마 남편은, 착각이야. 남편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하다못해 뭐 내 집안의 뭐 지인들의 무슨 일을 내가 해결을 안 해주면 얘네들이 못할 것 같고 아 네. 뭐 아니 다 해. 근데 엄마 성격이 그런 거야. 근데 내 성격 내 스스로 들들 볶아서 엄마 화병 생기지 마. 조금 이제 릴렉스 할 때도 됐어. 조금 차분하게 가시고 엄마가 지금 내일이 뚜렷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안 하고 계시니까 내 주변인들을 네. 너무 많이 돌아보고 너무 챙겨.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적으로 풀면 엄마 다 주변 사람들도 조금 편하고 엄마도 마음이 좀 유해질 거고 내 남편은 안 바뀌어. 그냥 조금 내 아들 키우느니 나보다 오빠지만 그냥 내 아들 키우느니 이게 조금 칭찬해드리고 아 잘했어 여보 고마워 칭찬해주고 자꾸 표현을 해줘요. 아 여보 고마워 아 여보 잘했어. 그 말이 이 사람은요 흥이 돋아. 네, 신나 엄청 신나. 그리고 하지 말라는 청소도 아마 할걸?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하셔서 조금 현명하게 가정을 꾸려갔으면 좋겠어. 혹시 제가 부동산 쪽은 엄마 일 하시면서 밑에 새끼 치듯이 네.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쪽으로 뭐 직업을 삼아서 가기보다는 투자. 그러니까 투자식으로 네. 엄마가 돈 버는 걸로 투자해서 뭐 사서 월세 받거나 아니면은 뭐 2-3천 이렇게 올려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혹시 중고차 딜러 같은 거는 안 맞? 나는 그쪽보다는 그쪽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혹시 저는 앞에 식당을 해봐서. 커피숍을 열었다가 말아먹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얼마나 신랑한테 욕을 들어먹을까? 아니 엄마? 엄마는 물의 기운이 많고 어쨌든 그쪽으로 하시면 엄마의 그 기운으로 손님이 따라 들어와. 거기에서 엄마가 사람들한테 잘 챙기고 하잖아요. 네. 관심 있게 봐주고 엄마 네. 눈썰미 되게 좋아. 네. 한 번 본 사람 딱 기억해.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내당구를 만드시면 연결해서 엄마 인복은 있어.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가시면 되실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